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다행히 잘 건강히 자라주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야. 아유,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. 어? 뭐야, 옷을 팔잖아? 옷 팔아요, 옷 팔아. 오. 두 벌 사면 한 벌 안 드려요. 서비스가 없는 건가? 뭐 이런 데가 다 있어. 이거는 완전 우리 딸내미 요르르한테 완전 잘 어울리겠다. 이거 하나 사야겠다. 이거 하나 사고. 오, 뭐야? 정장이잖아. 아유, 우리 남편이 정장 새로 살 때 됐는데. 그러면 우리 남편을 위한 정장도 이렇게 사야겠다. 그리고 오, 이거는 애기 옷인데. 우리 뱃속에 있는 애기가 태어나면 이 애기 옷을 입으면 너무 귀엽겠지. 아, 그러면 이 애기 옷도 사고. 어, 이거는 다 큰 성인 여자를 위한 옷인데. 이쁘긴 한데. 아, 나도 옷이 필요한가? 에휴, 아, 무슨 옷이야? 애 엄마가. 이렇게 세 개만 주세요. 예, 정장하고 애기 옷. 자. 예, 3천만 원이에요. 3천만 원이요? 3천 원만 가지세요. 아, 수고하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어머. 비어 아니니? 어, 너는 수건이? 어, 왜 이렇게야? 왜 오랜만이다. 아유, 이 얼마 만에 이거 벌써 이게 20년 만 아니야? 아, 그 정도 됐지? 옆에 있는 차는 네 거야? 아, 이거 좀 좀 샀어. 이거 오랜만에 좀 값이 좀 싸가지고 좀 샀어. 어휴, 뭐야? 아, 너는 뭐? 그나저나 너 어떻게 지내? 나 요즘 막 발리도 갔다 오고 막 프랑스도 갔다 오고 나 여기저기 좀 바빠서 이제 한국에 좀 온 지 얼마 안 됐거든. 발리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여행 갔다 오고 막 다 갔다 왔다고? 너 완전 성공했다. 결혼은 했고? 아이, 결혼이야 뭐 아직 할 나이는 아니잖아 우리가. 너가 좀 빨리 한 것 뿐이지. 진짜 부럽다. 아휴. 근데 미호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? 뭐 하고 지내? 아, 나 뭐 하고 지냈냐고. 아, 요즘에 우리 요르르가 학교에서 상을 탔지 뭐야. 그리고 우리 남편도 요즘에 최근에 승진할 기세가 보여. 그래서 월급도 좀 빵빵하게 나올 것 같고. 아니, 뭐 그렇게 살고 있지. 아, 그게 아니라. 응? 가족 얘기 말고 너 얘기 말이야, 너 얘기. 내 얘기? 응. 뭐 딱히 없는데. 아이, 뭐 가족들이 뭐 결혼하면 다 그런 건가? 뭐 알겠어. 뭐 근데 안 본 사람 좀 살이 좀 많이 쪘구나. 너도 주름도 많이 생기고. 어, 임신도 하고 우리 요르그나 남편이 남긴 음식 뒤처리하느라고 살이 좀 찌긴 쪘지. 아, 임신한 거였어? 응. 아, 그렇구나. 알겠어. 그럼 가. 나도 이제 갈게. 잘 가. 내 얘기를 해보라고? 딱히 할 말이 없는데. 분명히 외출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? 내 얘기를 해보라고 친구가 말은 했는데 내 얘기할 거는 뭐 우리 가족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 요르르 상탄 얘기 그리고 남편 승진하는 얘기 내 얘기할 거 뭐 있지? 그러고 보니까 나는 꿈이 뭐였지? 내 꿈이 화가였던 것 같은데 진짜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. 에휴. 누구세요? 요르엄마! 태기네 아주머니? 아유, 오늘 반상회 하는 거 잊었어? 왜 안 와? 아, 반상회요? 아, 제가 뭐 반상회 갈 기분이 아니라서요. 어? 왜? 또 무슨 일이야? 빨리 말해봐. 네? 어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? 어? 그게 있잖아요. 그게 아침부터 가족들이 내 생일도 다 까먹고 있고 마치 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리고
아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자기 생활 다 즐기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얘기 해보라고 막 친구가 말해보는데 난 가족 얘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. 난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, 아주머니. 아이 뭐야. 아이 별거 아닌 얘기였잖아. 응? 어? 원래 가족이 생기고 엄마가 되면은 에이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거야. 내 생활과 내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. 그리고 말이야, 응? 원래 가족을 갖게 되면은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많게 된다고. 그런가? 없는 거 없는 거 같은데. 에이, 알았어요. 근데 아주머니는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? 어? 아이 그럼! 어?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? 어? 미숙이 엄마? 미숙? 미숙이 엄마? 미숙? 민숙? 아. 민숙촌? 아유 안되겠다. 아이 그러면 반상회는 다음에 보도록 해. 어, 잘 있어. 아유 큰일 날 뻔했네. 내가 엄마가 되고 가족의 일원이 되니까 있는 게 너무 많아. 내 자신을 다 잃어버렸다고. 나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 없어. 수고.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날이네. 아주 나한테 특별한 그날이야. 여보! 여보 여보 여보! 아 여보! 여보 일어나봐요! 일어나봐! 아니야, 일어나봐! 나 일어나봐. 회사 가기 전까지 잘 거야. 깨우지 마. 아 여보!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이렇게 펑펑 자는 거야. 여보 일어나봐! 몰라. 그래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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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빠파러 내려가야지. 늦었다. 회사 늦었다. 어. 왜 안 꼈어? 왜 안 꼈어? 왜 안 꼈어? 여보 왜 안 꼈어? 내 태 여기 있어. 내 태 여기 있어. 내 태 여기 있어. 아 내 태 여기 있지. 여보. 아침 먹고 가. 여보 나 너무 바빠 지금. 너무 바쁘다고. 나는 지금 그 미역국인데. 오늘 미역국 먹는 날인데. 어쨌든 난 이제 가볼게. 나 부장님 또 혼나니까 말이야. 난 이제 뭐 가볼게. 아유. 안녕. 아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지. 이제 요리 깨워야겠다. 요리야 일어나. 요리야 요리야 요리야. 졸려. 요리 됐어. 우리 이쁜 공주님 일어났어. 너무 졸리다. 요리야 아침 먹어야지. 자 이게 뭐게? 뭐긴 뭐야 미역국이지. 넌 아침 그래 미역국이야. 요리야. 어? 오늘 무슨 날이게? 무슨 날이게 무슨 날이야. 유치원 가는 날이지. 엄마 실로폰 챙겼어? 실로폰? 어디 챙겨달라 했잖아. 아니 요리야 실로폰은 실로폰이고 이거 보면 아무 생각 안 들어? 엄마는 이걸 보고 아무 생각 안 들어? 내가 미역국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? 진짜 엄마는 나를 생각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. 진짜 실로폰도 안 챙겨주고 내가 미역국보다 된장찌개 더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이런 거나 만들고. 아 몰라 짜증나. 내가 어딨어? 챙겨달라고 열 번이나 신신당부 했는데. 와 진짜 이게 뭐야. 나 가면 뭐 애들한테 쪽팔린다고 다 엄마 탓인 줄 아니까 그렇게 알아. 진짜 너무하다. 엄마도요. 네가 챙기면 되잖아. 아휴 엄마 생일인걸 남편 누구 딸내미도 모르는 건가. 아 왜 전부 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. 아휴 오늘 퇴근해야지. 아휴 아 여보 나왔어.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요. 오늘 어떤 날인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가? 아니 남자가 회사 일도 하다가 좀 늦을 수 있는 거지. 아 나 지금 바빠가지고 올라가서 또 일해야 돼. 아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요? 아니 그런 날이 어딨어. 나 갈 거야. 요리야 아파. 준비했어. 준비됐어.
진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네. 깜짝 놀래켜 주려고. 어, 여보 속이느라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.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다고. 모르는 척하느라 좀 힘들었어. 아니 그러면 이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야? 아니 그럼. 아 여보 내가 이거 생일 선물 준비했어. 이거 입어 봐 한번. 이거는 내가 아까 입고 싶었던 옷인데? 나도 유치원에서 열심히 적었어. 뭐야 이거? 꽃이잖아! 종이꽃! 아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마워! 사랑해! 여보 많이 섭섭했지? 나도 너무 사랑해!